남자의 매력. 티나,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? 넌 남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어. 너랑 있으면 꼭 동성연애하는 것 같아.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?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구차하게 시간 끌지 말고 쿨하게 여기서 끝내자. 잘 살아라. 티나, 산티나. 이런 식이라니. 남성미가 도대체 뭐길래. 그래,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보는 거야. 어서오세요. 무엇을 찾으십니까? 혹시 여기 남성미를 키워주는 약 같은 게 있나요? 아, 그런 약이 있긴 하죠. 흔히들 용삼탕이라고 부르죠. 근데 그 약의 약재가 너무 귀해서 지금은 그 약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약재를 구해만 오신다면 제가 용삼탕을 만들어 드리죠. 약재가 뭔데요? 먼저 첫 번째 약재는 슈라크 해적선 강철갈키호에 있는 후트킨 선장의 강철수요입니다. 두 번째 약재는 용족의 전투함 드라드기온의 함장 아드하르트의 발톱입니다. 알겠어요. 금방 구해 올게요. 그 어떤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. 수많은 남자들이 그 약재를 구하러 갔다가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. 남성미를 키울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요.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. 이거 강철 갈키오로 가는 배 맞죠? 저 좀 거기로 데려다 주세요. 안녕. 잘 죽어. 너도. 어? 대포가 있네? 이 대포를 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? 나이스 착지. 여기가 어디지? 웬 녀석이냐? 아, 저 녀석이 산장인가? 어떡하지? 그래. 아, 네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저 요 아래 어비스 헤어클럽 새로 오픈해서 서비스자 방문드렸어요. 행사기간 동안 무료로 커트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요. 그럼 좀 다듬어줘보시오. 어머, 삼촌. 이 수염 좀 봐. 삼촌, 솔직히 말해서 애인 없죠? 이러니까 없죠. 제가 섹시하게 다듬어 드릴게요. 여자들 완전 미친다니까요. 자, 다 됐습니다. 어떠세요? 오랜만에 면도를 했더니 기분이 참 좋아. 네. 삼촌, 전 이만 돌아가 볼게요. 면도를 하면서 수염을 살짝 챙겨뒀지. 고맙네. 내가 다음에 가게 꼭 한번 들으지. 자, 강철 수염은 이제 됐고 드라드기온까지는 어떻게 가지? 그래, 아까 그 대포를 다시 한번 써먹어야겠군. 간신히 멈췄네. 리기. 얘가 그 아드하르트인가 보네. 이번엔 어쩐다. 어머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요 밑에 어비스 네일케어 신규 오픈해서 서비스차 방문드렸어요. 어머, 언니 발톱 좀 봐. 너무 상했다. 아무래도 좀 그렇지. 이리 와봐요. 제가 좀 다듬어 드릴게요. 어때요? 훨씬 낫죠? 그러게, 진작 좀 다듬을걸. 나도 암컷인데. 고마워요.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. 네,
그럼 전 돌아가 볼게요. 후, 발톱 다듬으면서 살짝 챙겨졌지. 자, 그럼 이제 마을로 돌아가 볼까? 아, 뭐지? 어떻게 된 거야? 주말에 소개팅 하나 됐는데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. 일단 딱 보니 견적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. 오늘부터 영족 집중 스킨케어 프로그램 받으세요. 뭐, 남성미란 게 별건가요? 나다운 게 남성미지?